자, 이제 데친 이 굴에서 이제 물기가 빠질 동안요. 네. 달걀 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. 먼저 여기다 제가 달걀 두 개를 이렇게 풀어놨어요. 근데 여기에 소금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나중에 초간장 찍어 먹는 게 맛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의 소금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한 작은술의 소금만 살짝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콤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를 두 개를 이렇게 송송 다져놨어요. 넣어주시고요, 다진 거를. 그다음에 홍고추도 두 개만 이렇게 송송 썰어서 다져놨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딱 넣어줄게요. 네. 그런데 임짱, 달걀물에 아예 그냥 같이 푸시네요? 아, 굴전은 사실 금방 익잖아요. 네. 또 고추가 골고루 섞이니까요. 한 군데 그 매콤한 맛이 뭉치지도 않고요. 좋은 거죠. 저렇게 해야 되겠다. 빨리 익으니까. 금방 완성됐습니다. 자, 그리고 굴에 이 달걀물이 쫙 붙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뭐를 해야 할까요? 밀가루. 저 부침가루. 부침가루? 나쁘지 않아요. 네. 그런데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입히면요. 금방 눅눅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럼 뭐예요? 그래서 저는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 둘 중에 하나 묻혀주시면 되는데요. 달걀물을 입히기 전에 여기다가 우선 전분을 한번 입혀줄 거예요. 정답! 네. 감자 전분.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거 먼저 붙여주세요. 네, 여기 막 가루 막 날리고 그런 거 싫으시죠? 네. 이렇게 위생팩 하나 딱 놔두고요. 전분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. 그냥 소복히 한 큰술이면 될 것 같아요. 네. 넣어주시고 자, 이제 물이 쭉 빠졌잖아요. 여기다가 굴을 넣고 그냥 한번 싹 흔들어주시면 전분이 골고루 묻기 때문에 좀 더 바삭한 식감을 낼 수가 있고요. 또 달걀옷이 벗겨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분 넣어주는 게 좋아요. 데치는 방법 외에는 그냥 별로 손 가는 게 많지가 않네요. 그렇죠? 자, 이렇게 조금 잡아가지고 넉넉히 잡고요. 살살 털어주면 그냥 조심히 털어주셔야 돼요. 맞아요. 뭐 다른 것처럼 막 하면 이 굴이 다 깨져요. 막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네. 그거 하면 굴이 다 으깨져가지고 얌전하게 골고루. 네네. 골고루. 쫙 묻혀져. 묻혀진 겁니다. 물기가 적당히 빠져서. 네네. 지금 골고루 다 묻었잖아요. 그냥 넣으면서 이제 전분이 약간 물기에 의해서 좀 굳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덩어리가 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살살 털어가면서 네. 넣어주세요. 근데 진짜 굴전은 맛있어요. 네. 진짜 맛있어요. 네. 안에 터지는 그 육즙이 너무 맛있어요. 맞아요. 네. 입안에서 탁 터질 때. 네. 네.